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영 사단입니다. 오늘은 바둑 배워볼래요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짓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집짓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귀, 변, 중앙순으로 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집 짓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흙돌이 집을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개가 한 줄로 놓여져 있죠. 자, 이 모양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하지만 돌네 개를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 집은 한네 집에서 여덟 집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은 굉장히 튼튼하지만 집 짓기에는 매우 안 좋은 모양입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흙돌이 이렇게 한 칸으로 벌려져 있는데요. 흙이 4개의 돌을 투자해서 총 10집 정도의 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집을 만드는 것은 좀 튼튼한 형태이긴 하지만 큰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흙이 귀 쪽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 흙돌 4개를 투자해서 13집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마 역시 튼튼하기는 하지만 아주 큰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집짓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3개가 변에 놓여져 있는데요. 두칸 간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흙돌 3개를 투자해서 이렇게 10집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두칸 간격은 튼튼하기도 하고 집을 짓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 좋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아주 완벽한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귀에도 아주 튼튼하게 지켜두었고요. 이렇게 두칸 벌림을 해두었기 때문에 큰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튼튼하게 벽이 들어올 수 없도록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도 흙이 굉장히 집을 잘 지었는데요. 일단 귀 쪽에 집을 지었고 좋은 모양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같은 흙돌 4개를 투자해서 총 23집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도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모양이 더 집을 잘 지은 모양일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흙돌 8개로 집을 지었는데요. 일단 변 쪽에 집을 지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집을 지어 두었는데, 이렇게 집을 지으면 너무 지나치게 튼튼합니다. 집은 지을 수 있지만, 돌 8개를 투자해서 12집을 만들었으니까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왼쪽에 있는 모양도 보시겠습니다. 같은 흙돌 8개를 투자했는데요. 이 흙돌은 양쪽 귀와 그리고 변까지 모두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8개의 돌을 투자했지만 25집을 만들었고요. 이 모양이 훨씬 더 집짓기에 좋은 모양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모양이 더 집을 잘 지은 모양일까요? 먼저 오른쪽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흙돌이 7개의 돌을 투자해서 집을 지었는데요. 변에다 집을 지었고요. 3선, 그리고 한칸 간격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칸 간격으로 집을 지으면 정말 튼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3선으로 아주 작게 집이 났기 때문에 큰 집은 지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형태는 아주 잘 지은 집은 아닙니다. 왼쪽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이 모양 역시도 흙이 7개의 돌을 투자해서 집을 만들었는데요. 두 개의 귀, 그리고 이쪽 변까지 집을 만들었습니다. 흙돌은 4선과 3선을 활용해서 집을 지었고요. 이렇게 큰 모양이 모두 흙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잘 지은 모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모양이 더 집을 잘 지은 모양일까요? 오른쪽 문제부터 보실게요. 흙이 돌 5개를 투자해서 귀에다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귀에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땐좀큰 집을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흙이 굉장히 튼튼하게 두었기 때문에 완벽한 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양보다 더 좋게 집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왼쪽 모양인데요. 이 모양 역시도 흙돌이 돌 5개를 투자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양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죠. 이렇게 넓게 펼쳐져도 튼튼하게 행마를 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흙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더 좋은 모양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귀와 변의 돌이 있는 게 좋고, 또 3선과 4선의 돌이 있는 게 좋으므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흑과 백 중에 누가 더 집을 잘 지었을까요? 정답은 흑이 더 집을 잘 지었습니다. 지금 같은 도로로 집을 지었는데요. 이 백돌은 삼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칸으로 되게 촘촘하게 간격이 되어져 있죠. 그에 반해서 흙은 삼선과 사선을 활용해서 집을 지었고요. 집을 지을 때도 사선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선으로 지은 백보다는 집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이곳, 그리고 이곳, 이곳까지 총세 군데의 귀를 차지를 했고요. 이 변도 굉장히 모양 좋게 이렇게 벌려두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백은 이한 군데의 귀밖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흑이 더 집을 잘 지은 형태입니다. 두 번째 심화 문제입니다. 흑과 백 중에 누가 더 집을 잘 지었을까요? 정답은 흑이 더 집을 잘 지었습니다. 먼저 백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은 삼선, 그리고 한칸 형태로 집을 지어두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칸으로 띄어서 집을 짓는 것은 아주 튼튼하기는 하지만 큰 집을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흙 모양도 보시겠습니다. 흙은 삼선과 사선을 활용해서 집을 지었는데요. 귀도 굉장히 튼튼하게 집을 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흙은 백보다 조금 더 시원하게 벌려두었기 때문에 흙이 백보다 더큰 집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심화 문제입니다. 흑과 백 중에 누가 더 집을 잘 지었을까요? 이 문제는 백이 더 집을 잘 지었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이 흑과 백의 모양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백이 더 집을 잘 지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과 백 모두 양쪽 귀에 집을 차지해 두었습니다. 흑돌부터 보시면 흙은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날일자로 벌려가면서 집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 모양이 튼튼하긴 하지만 집 짓기에는 이 백돌의 모양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더 집을 잘 지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집 짓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을 지을 때는 귀와 변의 돌이 있는 게 좋고, 삼선과 사선의 돌이 있는 것이 집 짓기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행마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